예쁘군. 해지면 진짜 예쁘겠다. 땀이 너무 많이 나네. 더위를 식힐 빙수. 망고 너무 시원하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치즈 두부랬는데 약간 모찌리도 같아서 시켜봤어요. 하루에 8개만 마신대요. 어, 근데 여기는 그냥 와사비밖에 없나? 엄청 부드럽다. 엄청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아직 가을은 한참 멀었다. 와, 노을이 진짜 미쳤다. 아, 뭐야, 멍멍이 옷 입었네. 귀여워라. 찾아왔다. 여기 어딘지 몰랐는데. 그럼 여기가 방아수류정이라고 할 수 있나? 방아수류정 가는 길인 거잖아. 오늘 다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던데 서울은 좀 햇빛이 쨍쨍해요. 제가 오늘 그 필름 맡기러 시청에 잠깐 가야 해가지고 시청 가는 김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덕수궁을 같이 가보려고요. 덕수궁을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하다가 오늘 가보려고요. 제가 한번 밖에 나갈 때마다 되게 많이 걷거든요. 오늘 신발은 좀 편한 걸 신을 거고 무슨 무난하게 흰 티에 청바지 매치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햇빛이 제일 타기 쉬운 거 아시죠? 매우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 로션을 샀어요. 제가 이제 라운딩 갈 일정도 잡혀 있고 이제 가을에 햇빛이 너무 세니까 좀 몸에 바르려고 샀습니다. 저 원래 몸에 선크림 안 바르거든요. 찐득찐득한 거 제일 싫어해서. 근데 지금 막 뭐 에센스 하나 바꾼 것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민할 건데? 갔다 올게요. 나갑시다. 콩국수. 예. 난 살짝 자. 원래 국수 먹을 때 소리 냈었나? 나는 그 면치기 하고 소리 내서 먹는 거 진짜 안 좋아해. 뭔가 내 입맛 따라서. 그래서 나는 전잠시에서 그 소리 없이 먹어서 난 너무 좋았는데. 와, 너무 맛있다. 아, 저 크럼블 미쳤다. 헐.
무슨 피낭시에를 먹을까요? 와, 블루베리 크럼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생긴 거 봐. 생겼다, 나 예쁘다. 너무 귀엽잖아. 대학생 때 카페 가면 맨날 애플주스만 먹었는데 나. 커피가 담배 이렇게 핀다고 항상 입에 물 때 이렇게 딱 펴. 햇빛이 매우 세다. 내 눈으로 화면이 진짜 단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우리 집이야.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미친 것 같아. 오늘 심지어 날씨도 좋아서 더 미친 것 같아. 나에겐 코닥 카메라가 있지. 저기 분수에 무지개. 와, 예뻐. 5시 1분인데 불과 한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멘탈이 완전 바사삭이었거든요. 실은 수술 후 일어났던 알레르기는 다 가라앉았어요. 흉터만 남아있고 올해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놔뒀다가 이제 내년에 흉터를 어떻게 지워볼 시도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몸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한번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분명히 어떠한 증상이 올라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호되게 겪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약 부작용인 줄 알았었고 실은 아직도 뭐가 확실하진 않거든요. 제가 온몸이 막 간지러워요. 온몸부터 실은 두피 쪽이 완전 진짜 심각할 정도로 간지러워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있고 일상생활도 좀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괴롭거든요. 병원에서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약도 좀 더 좀 효과가 있는 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막 혼미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내일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털어내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맛있는 거라도 먹고 싶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연남닭발이라도 먹으러 가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나 가죽 자켓 안 더울까? 되게 오랜만에 치마를 안 보이네? 치마를 입고 나갈 생각입니다.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에 너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리프레쉬해서 다시 올게요. 리프레쉬를 위해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개맛있는 거야. 그래.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쓰리. 드디어 피부로 결국 대학병원을 갑니다.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날씨가 엄청 맑은데 비가 온다 해가지고 일단 나가봐야 알 것 같아요. 출발.
행복하려면 아프지 않아야 한다. 일단은 와 벌게졌다. 피도 났고 냉동치료랑 주사를 맞았어요. 너무 아파. 피검사랑 해놨고 오늘은 켈로이드 치료를 했어요. 무릎에 냉동치료랑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세상 이렇게 아프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잖아. 켈로이드 주사가 제일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맛있단 말인가. 진짜 바지에 튀면 올 거야. 그냥 막국수 같네. 국물 막국수를 이길 곳이 없는 것인가. 너무 근데 너무 징그럽다. 엄청 크게 부풀었어.